암살 사건을 계기로 김준을 더욱 신임하게 된 최희. 아버지에게서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 최양의 서운함은 커져갔다. 다음 날. 작은 머니 오셨습니까?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? 여쭤볼 게 있어서요. 혹 작은 마님도 아버님과 같은 생각이십니까? 그게 무슨... 김준이! 나보다 더 후계자에 걸맞다 생각하시는 말입니다. 많이 취한 것 같은데 내일 다시 얘기하시죠. 왜 이러시는 겁니까? 아니, 얘기 좀 하자고. 아들보다 천한 노비를 챙기는 사람을 내가 왜 생각해야 하는데. 한 걸음이라도 움직였다간 그대니 칼날이 도리님의 몸통을 꿰뚫을 것입니다. 이놈! 니놈이 다시는 그따위 짓은 못 저지르도록 내 니놈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겠다. 장군, 고정하십시오. 당장 비켜서지 못하겠느냐?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일을 저질렀으나 곧 장군의 뒤를 이으실 뿐입니다. 지금 한번 죽였다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? 혹 저를 보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반성하고 다시 태어날 시간을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? 이거 봐라! 이놈을 당장 끌고 와서 부석사로 보내버려라! 네! 결국 최희의 분노를 산 최양은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. 자신의 제자를 지키지 못한 김준의 마음 또한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였다.